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135개 학교를 선정해 미래교육 과정에 필요한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 미래 교육 과정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 학교가 26곳으로 가장 많으며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이르기까지 급별 다양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리노베이션처럼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에서부터 올해 처음 도입한 실외 학습 공간 구축 사업도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실외학습 공간 구축 사업은 5개의 공간을 학생들이 쉼과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좀 특색 있게 작은 숲 교실이나 파고라, 어닝 등 야외 교실, 그리고 교실 확장형 테라스, 그리고 물놀이 놀이 공간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모두 135개 학교를 이 공간 혁신 대상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미래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15개 학교에 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선정된 학교에 총 141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모 신청과 현장 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은 이제 학생과 이제 교직원 된 학교 이제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핵심인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즉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시설 담당자를 학교에 배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 설명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